대부분이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투쇼인트예요. 아. 사드 레터럴의 정 자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하를 가장 잘 걸어주는 자세도 아니에요. 얘는 원쇼인트로 거리를 늘릴수록 얘의 무게에 대한 저항점을 얘가 크게 가질 수 있으니까 거리점이 좋아야만 내가 이 무게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해서 이 무게에 맞는 저항을 나한테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게가 높아지면 거리점이 약간만 짧아지면 돼. 컨트롤점이 짧아지면 되거든. 근데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벌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치고 싶을 때는 거리점을 짧게 작용을 하는데 이러면 투조인트죠. 팔꿈치가 굳고 무게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거리점이 짧기 때문에 그 중량을 효율적으로 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방법은 원조인트라고 해서 원조인트 레터럴을 넣어서 이렇게 사이드 레터럴을 무게를 가지고 거리를 바깥으로 주면서 거리점을 넓혀서 내가 부하점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오. 너무 폈어요. 여기 살짝 이렇게 굽혀서 오면 되죠. 천천히. 그렇지. 하나. 팔꿈치는 살짝 굽혀. 그렇지. 그리고 손목이 이게 꺾이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꺾이지 않게 플랫 만들어요. 이 손등을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이 측면에 실려요. 자, 힘을 그렇게 줘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연습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봐요. 아, 예.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일단 연습을 할 때는 가장 가벼운 것부터 자세. 자,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요. 그렇지. 딱 붙였죠? 얘를 이렇게. 그래놓고 그걸 수평이 되게 만들어보세요. 거기서 팔꿈치만 약간 굽혀줘. 그렇죠?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굽혀서 고립도를 높여요. 천천히 내려. 정. 하나. 그렇죠. 둘. 힘. 셋. 자, 올라갈 때 살짝 틀면서 손등이 하늘로, 자, 얘 원판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 너무 올라오면 안 되고, 자, 거기까지. 자, 원판. 하나.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와야 돼, 원래는. 하나. 올리면서 틀고. 그렇지. 돌아와서 올리면서 틀고. 셋. 그렇지. 또. 넷. 다섯. 얘가 플랫 돼야죠? 손등. 손바닥 딱 붙여서. 그렇지. 하나. 틀고. 얘를 약간만 틀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저런 거야, 사이드 레터럴이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익혀주는 거잖아요. 똑같죠? 근데, 머신 레터럴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거 굉장히 자극이 좋아요.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사이드가 조금 내가 자세가 힘들다. 자세가 힘들 때, 머신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이드 레터럴 할 때, 견봉에 붙어 있는 그, 회전근개를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하려면 머신이 좋은 데서 일단 뭐 연습을 해서 고립도를 완전히 가진 다음에 내가 프리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양손 같이 가슴 펴고 하나, 둘, 밀어. 힘 천천히 내리고 지금 둘 얘가 흔들면 안 돼. 얘는 일자로 스틱 원 힘 천천히 승모 쓰지 말고 그렇지 둘 내릴 때 저항점 최대한 셋 힘 천천히 지금 넷, 저항점. 오케이. 한번 쉴게요. 아, 엄살이 많은 친구일세. 엄살이 많은 친구일세. 내릴 때 저항점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량은 이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특히 사이드 레터럴은 이완성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늘리는 데 최적화되려면 내릴 때 견디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이드 레터럴은 보통 이렇게 내리고 그냥 힘 빼버리고 올리는 것만 집중해요. 그죠? 그럼 반밖에 운동이 안 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완. 열심히 하시면 밑에 식사 시켜놨으니까, 저 뭐, 쌀국수 드시고 왔어요. 제가 바디빌더식 쌀국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휴식시간이. 예? 이거 엄청 쉬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훅 하잖아요. 탁 치고, 훅 해야 돼요. 하나, 밀어볼게요. 하나, 천천히 내리죠? 오, 저항 좋아. 둘, 근데 얘를 앞쪽으로 당기는 거야, 옆쪽으로 당겨. 둘, 셋. 힘, 천천히 내려줘. 그렇지. 올려주고, 저 힘 안 줄게요. 다섯, 힘, 내릴 때만 견뎌.
됐어. 그렇지. 오, 잘해. 그리고 힘. 그렇지. 주먹에 힘 던져서 끝에 바깥으로. 그렇지. 자, 밀어서 끌어올린다는 생각. 아홉. 예. 힘. 다섯 개. 우리. 하나. 둘. 셋. 힘. 넷. 힘. 아, 조금 더 저항 줘야죠. 열대 최대 저항. 견뎌, 최대한. 하나만 더. 하나. 견디고. 원, 하나만 더, 힘께. 오케이, 잘했어요. 오. 자, 일어나서 한번 쉬고. 지금 아주 좋아요. 팔 운동하면, 뭐, 근데 오줌 싸고 간다고. 여기서 팔 운동하면 오줌 싸고 간다고.